강아지의 백내장은 심각한 눈 질환으로 시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강아지 백내장의 원인과 초기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강아지의 백내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일부 강아지는 선천적으로 백내장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의 강아지들은 유전적인 백내장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눈에 외상을 입을 경우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물건에 부딪히거나 다른 동물과의 싸움에서 상처를 입을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눈에 염증이 발생할 경우 백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눈의 염증은 강아지의 눈을 흐릿하게 만들고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강아지 백내장의 초기 증상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눈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시력이 저하되어 물체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동공이 확장되거나 수축되는 등 동공의 크기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눈이 붓고 붉어질 수 있습니다. 눈이 염증을 일으키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시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물체를 인식하거나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백내장은 즉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초기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수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안절을 확대하고 눈 건강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과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려견의 안구를 부딪히거나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견의 눈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수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반려견 백내장의 원인과 초기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려견의 눈 건강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관리는 반려견의 행복한 생활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